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뭐야 너? 안녕? 나는 천국에서 온 천사야. 아이씨. 안녕. 나는 지옥에서 온 악마야. 아 날개 겁나 작네 이거. 씨. 아, 아이씨. 뭐 어쩌라고?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음식을 가져왔어. 아이 겁나 어색하네. 너를 위해서 지옥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많이 먹어라. 천국에서 온 음식 대구 꿀떡, 벌집꿀, 그리고 지옥에서 온 음식 취두부, 스루 스트레밍. 아이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이씨. 편 천국과 지옥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드디어 다섯 번째 편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도 왜 먹? 네, 일단은요 여러분 지옥은 나중에 맛보고 천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바로 대구 꿀떡입니다. 자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드셨던 대구 꿀떡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떡이니까 엄청 달달하겠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맛탱. 이 컨텐츠에서 존맛탱이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존맛탱이에요. 이거는 일단 식감 자체는 말랑말랑 찹쌀떡의 느낌이에요. 찹쌀떡인데 완전히 다 찹쌀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찹쌀떡의 식감보다는 살짝 약간 더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씹기 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 자체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갈색 꿀 보이시죠? 갈색 꿀이 갈색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 불량식품 중에 꿀마차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호박 꿀마차 막 그런 거 그 안에 있는 그 갈색 그 액체를 여기다 찍어 먹는 뭐 그 맛입니다. 안에는 따로 뭔가 뭐 앙꼬나 뭐 이런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떡만 있습니다. 쑥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쑥. 조금 더 달짝지근함을 느끼고 싶다면은 요 녀석을 먹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달달한 것도 좋지만 약간의 조금 더 건강한 맛, 풀떼기 맛을 조금 더 느끼고 싶으시면은 쑥떡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달달함 정도는 비슷한데 얘가 향이 섞였기 때문에 얘가 더 달게 느껴지네. 근데 얘도 맛있어.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옥에서 온 음식 첫 번째 취두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취두부는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꽤 오래전에 취두부를 먹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취두부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취두부는 조금 약간 레벨우가 좀 낮은 취두부, 그리고 요 초록색 요 색깔이 진짜다, 얘를 먹어야 취두부를 먹었다고 할 수 있다. 포장을 뜯을게요. 요거는요 여러분 요 비닐만 뜯어도 냄새가 올라와요. 저번 취두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번 취두부는 약간 음식이 상한 것 같은 냄새가 났다면 얘는 똥냄새가 자 사람 먹는 건데 뭐 죽기 하겠습니까? 네 다 열어서 까보도록. 자, 렛츠 기릿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이게 여니까 아까는 똥 냄새였는데 지금은 하수구 냄새. 근데 냄새를 맡아도 이렇게 가까이에서나 엄청나지. 지금 이렇게 열기만 했을 때 막 엄청나게 퍼지는구나.
와, 이거. 와. 조금씩 맛을 보겠습니다. 대신에 한 조각 이상은 먹겠습니다, 오늘. 네. 얘는 흩어졌으니까 요 녀석으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껍질이 또 따로 이렇게 있네요. 또 감사하게도 또 아따 씨. 자, 요만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먹으면 역한 게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요, 식감은요, 여러분, 상하게, 일부러 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입 안에서 기분이 나쁘게 다 으스러집니다. 예, 그리고 이걸 혀로 굴리는 순간 입천장에도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서 하수구 냄새가 훅 퍼져요. 여러분들 왜 젓갈 같은 거 먹으면 엄청 짜잖아요. 네, 그 느낌이거든요. 생선 젓갈이면 뭐 생선의 비린 향이 약간 올라오고, 오징어 젓을 먹으면은 그 쫄깃하면서 또 오징어 특유의 그런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짜면서 하수구 냄새가 느껴진다. 밥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뜻한 밥 위에다가 치두부를 이 엄청 짜요.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치두부를 이렇게 올려서 짠맛이 밥이랑 어울려지면서 하수구 냄새가 계속 돌긴 하네요. 네, 하수구 시궁 짠맛. 자, 이번에는 껍질. 요 껍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위에다 딱 올려서. 진짜. 껍질 부분이요, 여러분, 훨씬 짭니다. 와. 근데 이 치두부를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요만큼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수구 냄새만 빼면 먹을만 해요. 하수구 냄새, 그게 문제지. 그래서 치두부를 아마 튀겨 먹는 건가 봅니다. 그러면 하수구 냄새가 조금 튀기면서, 기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님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회먹 이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비위가 조금 강해지긴 했지만, 진짜로 비위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한 입 그냥 입에 넣어보고 씹지도 않고 토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자, 얘는 다 먹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갑시다. 마지막! 아! 뭐! 다음 음식은 천국에서 왔습니다. 벌집 꿀입니다. 일단 와, 비주얼은 일단 살짝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꿀이 그냥 우와 우와 와우. 바로. 이게 뭐냐? 아, 야, 이거 바꿔. 아, 나 이거 또 부러지고 그러냐. 입 안이 마비가 되는데요? 와,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는 요게 조금 바삭바삭한 외야스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무슨 비닐을 씹는 기분이거든요? 아! 식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왜 아폴로 있잖아요, 그 아폴로를 비닐째 그냥 씹어먹으면은 안에 내용물 다 빠지고 남는 비닐을 계속 씹는 그 있잖아요, 그 느낌. 네, 그거예요 딱. 그리고 이게 꿀이요, 꿀을 컵에 따라가지고 그걸 따라서 꿀만 마시면요, 너무 달다 보면은 이게 맛이 없거든요? 아,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달아서 입안이 마비가 되고 좀 아픈 느낌일 정도로. 와, 뭐냐 이거? 이렇게 소량을 먹으면은 달콤함도 느끼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한입 크게 베어물면 와,
와 진짜 힘들 정도로 다네요. 와 이거 어떻게 드셨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네 이것도.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취두부와 함께 세계 악취 음식의 양대 산맥을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서 온 그 음식 수르 스트레밍입니다. 스웨덴에서 건너온 녀석입니다. 수르 스트레밍. 삭힌 청어. 우리나라에도 뭐 삭힌 홍어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홍어는 그래도 꽤 먹어봤었거든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그렇게 얼마나 심한지. 우와 이게 여러분 취두부보다 냄새가 더 심해요. 가스가 차갖고. 쥐두부보다 냄새가 강해요. 예, 그러면서 쥐두부 냄새랑 비슷해요. 플러스 비린내까지. 와우. 아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이것까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살아있어. 그래 갑시다. 하지마. 야 이건 거의 폭탄 수준이에요 여러분. 폭탄. 그 무슨 생화학 무기. 우와. 자 일단 여러분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짜. 짠데 먹을만해요 생각보다. 입에 넣기는 싫은데 입에 넣고 나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 냄새는 엄청나요. 엄청난데 입에 나서 씹을 때 여러분 그냥 회 먹는 그 느낌이거든요. 막 회 먹는 느낌인데 비릿하면서 굉장히 짠맛이 들어온다. 취두부보다 더 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천국에서 온 것 같은 음식 두 개, 하나 그리고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음식 세 개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어떤 맛이 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감을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 오늘 촬영이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다.